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아, 오늘은 왜 또 영상을 찍었냐? 이번에는 제가 출장을 나가 있는 동안 이제 한국에서 열릴 이벤트죠. 펀엑스포 2023의 2차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펀엑스포 2023.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엑스포의 형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개최 같은 경우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된다고 하고, 삼성동 코엑스 B2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입장료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전시 코너, 건프라, 캐릭터 프라모델, 뭐 타마시네이션즈, 반프레스토, 왕구 등 신제품들을 포함한 발매 예정 상품들을 전시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건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공개된 거라든가 아직 발매 공지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샘플만 공개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요거죠. 이제 한국이 벌써 건담 베이스 20주년이다 보니까 한국 전용 한정판 전시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오프라인 매장들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엑스포에서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요거 이제 저 출장 나가 있는 동안 공개돼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오, 꽤 멋지더라고요. 오, 이 한국 한정 아스트레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신제품 뉴스 때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올해에도 스탬프 랠리라든가 프라모델 조립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건담 풍선 설치가 된대요. 뭐 이게 딱 봐도 약간 SD 그 퍼스트 건담 같긴 한데 얼마나 큰 대형 풍선이길래 그런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죠? 그러니까 게임 체험 존도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함께 만드는 포토 모자이크 제작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뭘까요? 혹시 뭐 건담 박스 아트 같은 그런 건가? 그런 걸려나? 뭐 그 외에도 이제 간단하게 음료를 사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번에 전시 구경하면서 다리 아프면 좀 쉬었다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코엑스 지하에서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서 팝업 스토어 개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펀엑스포 2023 판매 부스 완구라든가 이제 반다이의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판매 부스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벤트 한정 상품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HG, 에어리얼, 클리어 등등등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GBWC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3년 GBWC 한국 예선대회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대회 예선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전국의 이제 내로라는 실력자 분들께서 멋진 작품들 만들어서 전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접속 기간이 8월 13일까지라고 해요. 이제 한 2주가량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참가 신청 못하신 분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꼭 막 풀도색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참여 자체의 의의를 두고 먹선만 넣어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시작 전이죠. 24일에 시작이니까 23일에 설치를 하러 직접 이제 이벤트 회장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철수일이 27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27일에 철수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는 U14, U20, 오버 21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세 가지 코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코스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카와구치 카스미 이제 명인님께서 이제 심사를 하신다고 하고요. 공작, 도색, 아이디어 세 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상 내역은 이제 코스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코스별 1위에게는 골드 트로피, 피지 유니콘 건담, 퍼펙티빌리티 플러스 피지 유니콘, 퍼펙티빌리티용 디바인 확장 세트, 그리고 50만원 상품권, 그리고 2위에게는 실버 트로피, MG급 건프라 30만원 상품권, 그리고 3위에게는 브론즈 트로피, 그리고 RG급 건프라 20만원 상품권, 이렇게 시상이 된다고 하네요.
응모 규정이 있는데 이제 한국 예선 그리고 세계대회 공통 그리고 세계대회 관련된 규정도 있으니까 이거는 GBWC 이제 참가 신청하러 오셔가지고 직접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쳐볼 텐데 방금 GBWC 같은 경우는요 그 참가상으로 그 배지를 줘요. 그래서 그 배지를 매년 수집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배지예요. 수집하기엔 적당하고 딱 참가했다라는 그런 증표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또 이제 참가하시면서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제가 그 언제지? 무대 행사 아직 시간이 확정이 안 난다 그럴 텐데 무대 행사에 제가 게스트로 참가를 하게 됐어요. 이번엔 제가 따로 무대를 꾸미는 게 아니라 게스트로 참가를 할 일이 생겨서 그거 이제 확정 시간이네 뭐네 이런 거 다 확정되면 또 한번 좀 제가 생방송 때나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스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첫째 날에 아마 또 이제 또 그 촬영하러 가겠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들 안녕. 바보실.